그러다 1592년 조선을 뿌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자, 대체 무슨 일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터진 겁니다. 4월 13일 부산을 통해 침략한 일본군은요, 파죽지세로 한양을 진격을 하죠. 일본군은 불과 보름 만인 28일에 한양도성 코앞까지 옵니다. 그리고 이때 조선의 왕인 선조가 경복궁을 버리고 떠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리고 선조를 수행하려고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다? 김계시. 그렇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 광해군의 궁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해군의 궁녀로 살아온 김계시가 갑자기 선조의 궁녀로 파천길에 통행한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지? 교수님, 왜 갑자기 김계시가 선조의 궁녀가 된 거예요? 네. 당시 상황에 미루어 추측해보건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비상사태에서 선조의 파천길을 수행할 인원을 꾸리면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대전 궁녀는 지척에서 왕을 모시는 것만큼 궁녀들이 일하고 싶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대전 궁녀로서 일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은 김계시로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파천길에 임금의 눈에라 뛰면 이후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계시에게 선조를 모시는 대전은요, 그야말로 기회의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또 선조가 많은 도움이 필요했을 때잖아요. 그렇죠. 엄청 열심히 그냥 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눈치가 빠르고 판단이 빨랐던 김계시였기 때문에 선조나 윗사람의 눈에 들게 먼저 나서서 정말 빠리빠리 일을 잘 했겠죠. 그렇죠. 가뜩이나 이 파천 당시에 수행 인원도 적은 열악한 상황에서 김계시가 이 글을 읽을 줄 알았으니까 욕이나고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글 읽었구나. 그냥 궁녀는 아니었네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네. 그렇게 선조의 눈에 든 김계시는요, 전쟁 중에 일반 궁녀에서 단숨에 정오품 특별상궁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네. 야. 특별상궁? 엄청난 거죠. 정오품. 5급 공무원 떠올려 보세요. 와. 궁녀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김계시와 더불어 임진왜란 때문에 지위가 한층 달라진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누굴까요? 광해군. 광해군. 바로 광해군. 사실 선조는요, 즉위한 지 25년이 되도록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뭐지? 왜냐면 적자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이 선조가 부랴부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했거든요. 아, 한때 김계시가 모셨던 광해군이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로 우뚝 올라선 겁니다. 아, 그렇게 선조가 명나라로 가겠다면서 의주행국에서 지내는 동안요, 광해군은 군조를 이끌고요, 함경도, 강원도 등을 다니면서 민심을 수습했죠. 아버지 선조가 피난을 떠나면서 이 추락한 왕실의 이미지를 아들 광해군이 다시 회복시켰던 겁니다. 자, 그렇게 세자가 된 광해군은요, 이후 두각을 나타내면서요, 백성들에게 영웅이라는 호칭까지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1598년이 되어서야 길고 긴 임진왜란의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죠. 그런데 김계시가 전무후무한 전란을 겪은 뒤 돌아온 궁안의 분위기,
어딘가 험악했고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왜요? 왜냐하면 자신이 모신 선조가 세자 광해군을 향해서 한껏 날이 선 행동을 하면서 궁안을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하루는요, 광해군이 아버지 선조에게 무난 인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선조가 대뜸 화를 내면서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뭐라고요? 어찌 세자 무난이라 하는가? 너는 임시로 보한 거니 오지 말거라. 응? 임시세자. 그 말을 들은 광해군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혼나죠. 화가 나죠. 임시. 임시라는 단어 너무 별로잖아요. 언젠 나보고 뭐 하라 해놓고. 그냥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비수가 꽂힌 듯 했을 겁니다. 선조는 대체 왜 그랬을까? 자격지심 같은 거. 자격지심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백성들이 너무 좋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조는요, 자신은 전쟁 중에 도망친 왕인데, 그래서 이 위신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아니 아들 광해군이 신망을 얻으니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 그러던 1602년 김계 씨가요 촉각을 곤두세울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궁궐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물? 바로 인목왕후. 2년 전인 1600년 첫 번째 왕비였던 의인왕후가 사망한 이후에요 선조는 간택을 통해서요 계비 인목왕후 김 씨를 드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조는요 혼인 후에 틈만 나면 인목왕후의 처소를 찾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들, 그 아들. 후계자. 후계자. 그렇죠. 여전히 적자를 기대했거든요. 그리고 선조 곁에서 이 모든 성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김계 씨.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김계 씨였습니다. 아들이라도 태어나면 궁안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죠. 김계 씨는요. 인목 왕후가 출산할 때마다 두 손에 땀을 쥐면서 아마 그 결과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렇게 두 번의 출산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 번은 딸, 한 번은 사산이었습니다. 아. 자,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게 4년이 지난 1606년 3월 또 한 번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인목왕후의 세 번째 출산. 아들. 아들. 결과는 아들이었습니다. 와. 39년 만에 얻은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이 태어난 겁니다. 와. 대군. 진짜 난리가 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데 영창대군의 탄생이 영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구겠습니까? 광해군. 그렇죠. 광해군은요 아버지가 혹시 세자를 바꾸진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엄습했겠죠. 선생님, 근데 이미 광해군이 세자가 됐는데 바꾼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세자를 바꾼다는 건 일단 무리는 무리입니다. 자, 하지만 영창대군은요 광해군이 갖지 못한 적자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만에 하나 왕인 선조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꾼다면 그 일이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거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았나 봐요. 엄청 받는 거죠. 그죠. 설상가상으로요. 눈치 빠른 대신들이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각을 재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움직임은요. 영창대군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니까 한 대신이 조정의 모든 신하가 왕자 탄생을 축하하는 진하
진하란 예를 올리자고 선조에게 청을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요 세자가 없는 상황에서 예비 세자인 원자에게 이런 예를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자가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있다. 누구? 황해. 그렇죠. 지금 세자가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나서서 대군에게 예를 올린다? 아 이건 또 애매하다. 그거는 또 광해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완전 척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세자만큼 영창대군을 치켜세우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창대군에게 예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 누구였을까? 바로 조정권력의 최고봉 영의정 유영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영의정을 필두로 한 영창대군 파 점점 세력이 커져갑니다. 와 갈 곳이 없다. 그렇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광해군은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불안한 광해군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었기 때문에 광해가 스스로 불안한 것을 추측하여 알고는 은밀히 광해와 접촉하여 뒷날의 계획을 세웠다. 자, 선조가 세자를 바꿀 뜻이 있다는 걸 눈치를 채고 불안해하는 광해군에게 접근해 왕위에 오르는 걸 돕기로 결심한 사람! 김계시. 아, 맞습니다. 바로 김계시. 자, 김계시는요, 당시 선조의 상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자 광해군의 편에 서서 무사히 왕이 되도록 돕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영창대군을 세자로 내세울 걸 눈치챘던 김계시가 왜 갑자기 광해군의 편을 들기로 한 걸까요? 영창대군이 왕이 돼도 난 여기에서 한자리하기 어렵다. 이럴 바에는 지금 아무도 없을 때 여기로 가서 이 사람 힘이 되자. 올인. 그러고 간 거죠. 모험이잖아요. 모험. 자 여기는요 김계시 아주 놀라운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선조가 1년 넘게 병을 앓습니다. 선조의 건강이 위중한 상태에서 궁녀였던 김계시는 불안한 부분이 있죠. 보통 궁녀는 자신이 모시던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상례를 치르고 출궁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런데 궁에서 남고 싶었던 김계시는 차기 권력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아마도 김계시는 선조의 병세가 오래가는 게 심상치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가까운 게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 만약 이대로 선조가 승하한다? 그럼 두 살인 영창대군이 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선조가 혹시 잘못되더라도 광해군을 왕위에 올리고 그 곁에 남아서 더 큰 권력을 누리려고 수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김계시가 접근하자마자 광해군이 과연 김계시를 믿었을까요? 아, 첩자로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재 김계시는 엄연히 선조의 상궁입니다. 김계시는 자신이 확실히 광해군의 편이란 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궁녀인 김계시는 궁 안의 정보들을 정말 퍼다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네요. 김계시는 과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했을까요? 아니, 궁녀 중에 최고니까. 네. 뭐 또 심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 김계시의 사람들을? 궁녀로서 연차가 제법 오래됐을 김계시는요. 친한 궁녀들을 동원해서 궁 안에 가진 정보들을 수집하는 방법. 어려웠을까 쉬웠을까? 쉬웠죠. 쉬웠겠죠. 그렇게 캐낸 중요한 정보들. 또 김계시가 모시는 선조의 동태나 말들을 시시각각 광해군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던 겁니다. 어떤 비밀 정보를. 아, 그죠. 어떤 병이고 얼마나 갖고 왔고 이걸 정확히 막 얘기를 다 해줘. 자 그리고 그런 김계시는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던 광해군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든든한 아군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 김계씨가 광해군의 편이 되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그때 궁안이 발칵 뒤집혀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1607년 10월에 어느 날 방 밖으로 나오던 선조가 쓰러진 거예요. 결국 선조는요 자신의 상태가 영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요 영의정 및 좌의정 우의정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광해군에게 왕위를 넘기겠다고 어명을 내립니다. 선조의 어명을 받은 영의정 유영경 화들짝 놀랍니다. 언니 염성대왕 편 들었잖아요. 여기서 문제. 보시죠. 선조의 어명을 받고 화들짝 놀란 영의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답. 정답. 실신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장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오답. 정답. 정답. 침착하게 이 어명을 받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여보 짐 싸게. 끝났어. 준비하게. 오답. 네. 정답. 그냥 그 선조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실을 그냥 숨겨요. 정답. 네. 맞습니다. 바로 선조의 어명을 숨깁니다. 아니 근데 왕의 어명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어명 받으면 승정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죠. 네. 승정원에 전해가지고 이 조정에 배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영경은 승정원에 어명을 알리지 않고 선조에게 제발 어명을 거둬주십시오라고 조아린 거예요. 아니 이거 간이 너무 큰데? 아이고야. 영의정 입장에서는요. 만약 이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위험한... 뭐 끝나는 거죠. 끝났죠. 유배. 네. 그렇죠. 영창대군 파인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병세가 심상치 않았던 선조가 기력을 서서히 회복한 거예요. 네? 오, 엄청나신 분이네요. 옆에 사람이 많이 힘들게 하시네요. 자, 그렇게 선조의 왕위를 넘기겠다는 전위어명도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유영경을 비롯한 영창대구파는 안돼 한숨을 돌렸겠죠. 아 근데 이미 선조는 전달하라고 했잖아요. 네. 안 했잖아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조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아야 그래 안 전달 안 했어? 아야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 네. 자 그런데 두 달 후인 1608년 1월 선조에게 올라온 뜻밖의 상소 하나가 조정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작년에 영의정 유영경이 사사로이 어명을 숨겼습니다. 총사를 위태롭게 한 유영경을 벌하시옵소서. 영의정 유영경이 어명을 숨겨서 광해군이 왕위를 못 받았습니다. 원래 그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그죠. 못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자칫 종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었으니 벌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선조는 이 상소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영경은 뭔가 벌을 내렸겠죠. 왜냐면 나의 말을 어찌 됐든 간 난 왕인데 어명이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으니까.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편들었을 것 같아요. 선조는요, 그 상소를 올린 대신에게요, 그때 세자가 왕위를 받았어야 했다는 건가? 라고 하면서 극대노해요. 그쪽으로 가네요. 이야, 그쪽으로 가구나. 맞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영의정이 어명을 숨긴 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고요. 조선 왕실이 위태로울 뻔했다고 걱정했던 그 대신만 비난을 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선조는요. 상소를 올렸던 그 대신, 그 대신을 반역 혐의로 휴양 보냅니다. 와. 힘들겠다.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과 김기희 씨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야,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선조가 이참에 세자를 바꾼다면 이 선조의 성격상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닌 만큼 그때 광해군과 이 김기희 씨는 피가 바삭바삭 다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